네, 기자가 직접 만나보고 들어보고 체험도 해봅니다. 뉴스오의 간판 코너 보니보니 3대 보니 정희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3대 보니. 네, 3대 보니를 맡게 된 정희윤 기자입니다. 최보니가 마지막 비하인드 영상에서 제게 경고를 단단히 하고 떠났더라고요. 저는 즐겁게 해보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최보니 기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일부러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첫 소식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두근두근 떨렸을 것 같은데 네, 첫 맞아요. 소식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바로 먹여보니입니다. 먹어보니 아니고 네. 먹여보니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니들이 지금까지 먹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누굴 먹여주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아. 다이어트도 할 겸 제가 예. 남에게 먹여봤는데요. 네. 무엇을 먹여봤냐? 요새 냉동김밥이 외국에서 그렇게 유행이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김밥을 먹여봤습니다. 요새 미국에서 품절되고 난리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참 익숙한 음식이죠. 저희 보도국에도 늘 저녁 5시만 되면 탕비실에 배달이 오는데 우리 앵커들은 김밥 자주 드세요? 배달이 5시에 와가지고 뉴스 오후가 5시에 시작해서 끝나고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없어요. 품절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데 아무튼 이 해외에서의 김밥 열풍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재미교포이자 한국 음식 블로거 세라 안 씨가 지난달 틱톡에 올린 이 냉동김밥 먹방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입니다. 네. 이 영상의 조회수는 오늘 기준 무려 1,100만 회가 넘었는데요. 미국의 한 마트에서 지난달 초 판매를 시작했는데 2주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경북 구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출시한 건데 이제 이 김밥을 사려면 11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 9월인데요? 네, 두 달이나 더 기다려야, 더 기다려야 돼요. 네. 근데 이 영상이 인기인 거 저도 알고 있었고 이 영상 때문에 미국이 난리 났다라고만은 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숨겨진 이유가 더 있겠죠. 있습니다. 예. 제품 경쟁력이 있어서겠죠. 냉동인데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해서입니다. 미국에서 김밥은 보통 7에서 12달러 정도인데 이거는 3.99달러거든요. 절반도 안 하는 네. 가격. 맛도 궁금합니다. 냉동김밥이면 뭐 좀 다른가요? 삼각김밥 같은 건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사와서 앵커들과 같이 먹어보니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사실. 11월이 돼야 되니까 네, 한국에서도 전부 품절이라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무튼 네. 뭐 요새 K-열풍을 넘어서 뭐 K-푸드까지 왔는데 김밥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호감도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에게 먹여보며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이 김밥 열풍이 진짜인지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인지 취재해봤습니다. 네, 진짜 미국에 가서 먹여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쉬워요. 차마 그렇게는 못했고 네. 명동에 나가본 먹여보니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네, 너무 모르네요. 나 손이 너무 많이 가네요. 그 다른 보니들도 이렇게 촬영했어요? 저 지금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정보니의 첫 촬영은 명동입니다. 저는 지금 명동의 한 김밥집에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들 사이에서 좀 김밥이 그렇게 유행이라는데 구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직접 만드는 분들까지 많더라고요. 이 김밥도 만들어보고 외국인들의 반응까지 한번 취재해보겠습니다. 앞치마도 둘러본 적이 없고 김밥도 만들어본 적이 없는데 걱정이 엄청 됩니다. 근데 밥이 생각보다 약간 잘 퍼진다. 이렇게 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피셔야 돼요. 벌써 못해. 밥을 잘. 다시. 좀 더 크게. 이모님, 뭐가 아피었죠? 이거랑 지단. 여기. 간만 있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짜잔. 오! 그래도 대충 먹을만 해 보이죠? 네, 네. 옛날엔 진짜 중국 사람들 많이 오는데 지금 진짜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이 더 많이 와요. 지나가도 서양인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쓱쓱 바르고 힘이 좀 내야 되고 이렇게 김밥까지 다 잘라봤는데요. 제가 만든 김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Wondering like why like a lot of Western people like gimbap.
the radish. More flavor than like sushi, because sushi we always have wasabi and soy sauce, whereas kimbap you can just eat without a sauce. In the United States, a lot of K-towns are Korean communities in big cities, and so we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Korean food because of the Korean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싼 김밥 세 줄을 들고 나왔는데요. 지금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직접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여보니 출발하시죠. 오, 여기 외국 분들 있으니까 제가 한번 같이 시도해 볼게요. Ready, Felix? First. Do you like it? Okay. But like it reminds me a lot of sushi. Okay. We actually eat that a lot in Europe as well. Oh. But like it has more ingredients than normal sushi to me, so it's like a little bit more tasty in that sense. Yeah. Very good. And sushi. I think we can finish it now. Yeah. Okay, chef. You did very well. Yeah. Yeah. Oh yeah. Very well. Thank you. Yeah. 우리 3대 정본이가 영어를 저렇게 잘하는데 미국을 꼭 보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본이를 사랑해 주시면 미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보니까 외국인들이 김밥을 좀 친근하게 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다 잘 아시고요. 김밥집 사장님 말을 들어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서양인 손님이 최근 급격히 늘었다고 하네요. 서양인이? 김밥집에요. 그럼 뭐 동양인, 뭐 중국인, 일본인들은 김밥을 잘 안 먹나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양인들이 찾는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김밥집에 머무는 동안에도 중국인 손님들도 꽤 있었는데 보통 국수나 떡볶이, 만두 뭐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여러 재료가 한 번에 들어간 요리가 동양에는 많다 보니까 큰 흥미를 좀 못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오히려 이제 김밥보다는 이제 떡볶이 같은 거를 많이 먹더라. 네. 자, 영상 속에 외국인들 반응 종합하면 건강하고 신선하고 맛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밥, 야채, 고기 다 조합을 이루는 음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잘 먹던데요? 맞아요. 본인이 만 거잖아요, 또. 네, 제가 만들고 너무 맛있게 먹고 뭐 김밥 다 안다고 하고 하니까 뭐 뿌듯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미국 NBC 방송에서 이번 김밥 열풍을 놓고 한국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와 소셜미디어가 맞물리면서 김밥을 비롯해 미국에서 K컬처가 아주 빠르게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K컬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3대 분이 정희윤 기자 오늘 아주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요. 김밥 감사합니다. 먹여보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